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자, 오늘 청산별곡은 강원도 평창 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기적으로 가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자, 이제 나무들도 이제 낙엽도 거의 다 떨어지고 이렇게 앙상한 스산한 모습들만 감돌고 있네요. 자, 하지만 우리네 사냐초들은 또 열심히 땅속에서 내년 봄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냐초들의 가을의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 겨울을 대비하는지, 사냐초들의 11월 달 형태들, 모습들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누렇게 잎이 변해가는 이런 식물이 있습니다. 자, 나는 누굴까요? 자, 여기는 지금 바로 계곡 옆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 친수성 식물일 거야. 자, 여기 파란 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봄에 그리고 매년 공부를 많이 했었죠. 자, 바로 냉이과, 십자화과죠. 흰 꽃이 열십자 형태로 네 장이 이렇게 생기는 바로 미나리 냉이입니다. 자, 미나리 냉이, 이른 봄철에 아주 굵고 실한 그런 이제 순을 올리게 되죠. 그때 우리가 나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냉이과 특유의 그 매운 맛, 상큼한 맛이 일품이죠. 자, 그리고 생으로 먹었을 때는 단나물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요 미나리 냉이를, 요거를 데쳐서 드시게 되면 없던 쓴맛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아주 놀라셨던 경험들 있으셨을 겁니다. 자, 미나리 냉이도 이렇게 내년을 준비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자, 지금도 나물로는 파란 거는 괜찮겠네요. 하지만 내년 봄을 위해서 아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요 미나리 냉이 옆에는 또 이렇게, 자, 사냥과 식물이죠. 자, 이렇게 또 누렇게 변해가는 잎을 가진 이런 식물이 있습니다. 아주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고 있네요. 올 봄에 많은 씨앗들이 떨어져서 발화를 한 모양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아주 열광하시는 나물이죠. 바로 전호의 모습입니다. 자, 전호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섬종, 대표적으로 뭐 서해바다나 또는 이제 울릉도에서 많이 자라나는 이제 섬종들이 있는데, 섬종들은 겨울에도 파란 잎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살이에요. 하지만 이제 육지에 있는 종류들, 뭐 강원도나 이제 이런 고산에 있는 계곡가에 자라는 애들은 이것들은 이제 봄에 떨어진 씨앗들이 그해 발화를 하고, 그리고 이듬해에 꽃이 피거나 그 이듬해에 꽃이 피지 못한 것들은 그 이듬해 꽃이 피는 한 두세 해살이 정도의 식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그런 내용을 어디서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은데 제 경험상 그래요. 왜냐하면 이 내륙종들, 강원도종 또는 고산 지역에 나는 것들은 겨울에 지상분은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 나왔던 그런 이제 봄에 씨앗이 떨어져서 발한 것들, 이제 작은 그런 뿌리를 가진 애들이 이제 겨울을 나고 이듬해에 꽃이 피거나 아니면 그 이듬해에 꽃이 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울릉도종처럼 뿌리가 상당히 굵은, 여러 해를 살면서 아주 굵은 뿌리를 갖고 있는 것들은 이런 내륙종, 강원도나 이런 고산 지역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경험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이 뿌리가 상당히 발달하는 그런 식물이죠.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뿌리가 지금 나와 있는 전호가 있어요. 자, 요거는 올해 꽃이 피지 못한, 그러니까 작년 가을쯤에 발화를 해서 올해 이제 열심히 자라고 꽃을 피워야 하는데 꽃을 피우지 못한 종류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굵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뿌리를 우리는 전호라는 생약재명으로 약용을 하죠.
물론 나물도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만 이 뿌리는 이제 약용을 합니다. 기침, 가래, 해열, 진통, 그렇죠? 감기를 치료하는 약재로서 한방에서는 이용되고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봄에 울릉도 전어 구입해서 드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맛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걸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꼭들 성공하셔서 맛있는 식탁도 꾸미시고 건강도 함께 도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대구가에는 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에 마지 않으시는 바로 산갓, 정식 명칭은 는쟁이냉이죠. 자, 는쟁이냉이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다른 식물들은 지금 누렇게 낙엽이 다 떨어져 있는데 반해서 자, 이 산갓, 는쟁이냉이는 늦가을까지도 이렇게 맹렬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이죠. 자, 11월에 얘네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내년 봄에 올라올 일부 꽃 몽우리를 11월 달에 만들게 됩니다. 자, 지금 이쪽에 순이 있는데 요 안에 동그랗게 내년 봄에 올라올 꽃망울을 만들 예정입니다. 제가 수년간 이걸 키워보면서 알아낸 사실이에요. 물론 그 꽃망울 이외에도 꽃대가 올라오면 줄기와 잎 사이사이에서 또 이제 꽃대들이 생성이 되면서 또 많은 꽃망울을 달고 하얀 열십자 형태의 십자와 형태의 흰 꽃을 피우게 되죠. 그래서 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나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운맛이 아주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와사비처럼 아주 톡 쏘는 매운맛이 아주 일품인 그런 나물이죠. 그래서 생채로 뭐 샐러드나 아니면 이제 고기 같은 것들 이렇게 싸드셔도 좋고요. 또 물김치 담으시면 색깔은 파랗지만 국물 색깔이 보라색으로, 그래서 이 는쟁이 냉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보랏빛의 색깔로 그리고 매운 맛으로 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아주 이렇게 두 포기가 아주 실하게 자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저 옆에도 이쪽엔 는쟁이 냉이가 상당히 많아요. 자, 옆에도 보시면 자, 여기 바위예요. 바위가 있고 이렇게 이끼가 껴있는 자, 요런데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밑에 있으면 요 바위 위에서 이제 물들이 내려와서 이제 요 이끼가 머금고 있는 그 수분을 그리고 양분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이제 진한 딱대네요. 자, 여기서 많은 씨앗들이 또 떨어졌을 겁니다. 자, 씨앗은 꼬투리 형태입니다. 콩처럼. 그래서 요거는 봉선화처럼 이렇게 탁 터집니다. 씨가 터지면서 보통은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 되는 그 씨앗들이 들어있습니다. 양쪽으로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봉선화처럼 터지면서 이제 주위에 휘산돼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요렇게요. 자, 는쟁이 냉이. 키워보고 싶으시죠? 자, 는쟁이 냉이 보여드리면서 또 저는 이동. 자,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자, 지금 저 멀리부터 이렇게 파란색 큰 잎을 가진 이 식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시기에 곰취가 있을 턱이 없는데 자, 그래서 혹시 곰취는 아닐 텐데 뭘까 하고 가까이 와봤더니 바로 이 식물이네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죠. 바로 범의귀과에 속하는 자, 그리고 바위들이 많은 이런 지역에 자랍니다. 바위에 떡하니 붙어서 자란다고 해서 바로 바위떡풀이죠. 자, 범의귀과 대표적인 식물이 바로 바위취입니다. 요건 바위 떡풀이고요. 자, 바위취. 자,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보실 수 있죠. 요거랑 똑같은 거의 유사한 잎을 가졌는데 아주 진한 녹색을 띠고요. 그리고
흰색 그 흰색 맥 맥이 아주 뚜렷했던 예, 그 식물 기억하시죠? 그리고 솜털이 보송보송하게 난 예, 그게 바로 바위치 예, 범위기과의 대표적인 식물이죠. 자, 이것도 바로 같은 범위기과의 식물이라서 꽃이 바위치랑 비슷합니다. 자, 바위치도 그렇고 요 바위떡풀도 그렇고 꽃이 상당히 희한합니다. 자, 꽃잎은 다섯 장이에요. 다섯 장인데 토끼 귀처럼 두 장이 길고요. 예, 두 장이 길고 나머지 세 장이 짧아요. 아, 그래서 토끼 귀처럼 생긴 아주 앙증맞고 예쁜 그런 꽃이 피는 그런 식물입니다. 자, 그리고 바위치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나물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잎이 이렇게 도톰하고 육즙이 많습니다. 그리고 쓴맛이나 다른 향은 없고 달아요. 단나물입니다. 그래서 샐러드로 이렇게 비빔밥 재료로 이용하시기에 너무너무 안성맞춤인 바로 그런 식물이죠. 자, 바위 떡풀. 이 계절에도 이렇게 큰 잎을 달고 있네요. 자, 바위 떡풀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자, 계곡과에서 이런 사냥과를 발견했어요. 자, 제가 봄마다 상당히 많은 나무를 채취하는 바로 구리째입니다. 아, 이 사냥과들은 비슷한 애들이 너무 많죠. 이건 뭐 쌍둥이 관심법으로 아셔야 돼요. 그걸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요겁니다. 자, 이 색깔이 봄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식물들보다 색이 좀 많이 짙은 녹색을 띠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철이 좀 다른 식물들보다 좀 강하고요. 살짝 접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뿌리 쪽, 이쪽은 좀 붉은 빛이 돌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거는 매년 채취를 해봐서 알기 때문에, 자, 냄새를 맡아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아, 이 향이 상당히 그 한방향이 나는데 이게 너무 강하고 맛도 강하다고 해서 나물로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걸 묵나물로 해서 드시게 되면 이렇게 강한 맛과 향은 많이 좀 없어지는 편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제 경험적인 말씀입니다. 아, 이런 그 사냥과들은 대부분 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울가나 뭐 이런 계곡가 약간 반근을 지더라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 구리떼 같은 경우도 산에서도 이렇게 발견이 돼요. 하지만 이 구리떼는 햇빛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충청도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그 강변에 군락지가 있는데, 아, 강변은 아무래도 이런 그 산 계곡보다는 햇볕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쪽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군락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사냥과 중에서 햇빛을 좋아하고 그리고 물기가 어느 정도 없어도 충분히 살아가는 식물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드렸던 바로 선바디 나물입니다. 선바디. 자, 선바디도 사냥과고 그리고 대부분 물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니에요. 물가보다는 오히려 햇볕이 잘 드는 이런 풀밭 같은 데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제가 발견한 대부분의 이 선바디의 서식 장소도 주변에 개울이나 물이 없는 곳이에요. 이런 뭐 밭둑이나 대부분 밭둑이었어요. 그리고 선바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식물원에서도 제가 관찰을 했는데 습이 거의 없는 거의 말라 보이는 그런 땅에서도 아주 군락을 이뤄서 자라는 그런 습성을 봤습니다. 보통 일반 습을 좋아하는 그런 사냥과들을 물이 없는 데다 키우면 뭐 한두 해 정도는 근근히 살아가겠지만 몇 해를 지나면 전부 다 없어집니다. 자, 구리떼와 선바디 나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습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상분은 나물로 이용하는데, 자, 이건 뭐 여리여리하지만, 자, 봄에 올라오는 봄에 올라오는 새순들은 어마어마하게 굵어요. 제 엄지손가락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위가 상당히 많고, 자, 두 번째. 이 나물을 계속 채취를 하셔도 돼요. 제가 키워보면서 봄부터, 여름 끝 부분까지 계속해서 채취를 해봤어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 있는 것들 이제 채취하실 때도 아무래도 이제 계속 올라는 오지만 그 해에는 꽃을 안 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실 때는 군데군데 좀 성체들 꽃을 피울 만한 곳 군데군데 남겨두시고 한두 번 정도 채취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조화롭고 슬기로운 사냥초 생활이 되겠죠. 자, 그리고 구리떼 뿌리가 다른 사냥과들 뭐 당귀나 청궁처럼 뿌리가 상당히 발달을 하죠. 아, 그 뿌리는 이제 백지라는 생약제명으로 이제 약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가장 큰 효능은 자, 특히 여자분들 말 못하고 가슴에 뭔가를 이렇게 이제 혼자서만 끙끙 앓는 그런 것들. 그래서 뭔가 응어리진 그런 것들이 가슴에 종양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 가슴에 나는 종양에 상당히 좋다고 자료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종, 종기나 그런 응어리들을 그런 것들 이제 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거풍, 풍을 없애고요. 그리고 이제 습을 말리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다스린다는 거는 이제 염증을 낫게 한다는 거겠죠. 통증이란 거는 염증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효능들까지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리떼. 자, 요거는 이제 먼저 난 건데 이렇게 요렇게 주고 가네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요거는 전호입니다. 전호. 자, 구리떼 보여드리면서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나는 누굴까요? 자, 잎을 보시면, 자, 이렇게 갈라져 있는, 요런 형태들. 자, 미나리 아재비과들은 다 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대부분, 요런 식으로 많이 갈라지는 애들이 많아요. 요런 것들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비슷한 것들은. 자, 그리고, 자, 요쪽에 이렇게, 지방이 나와 있네. 자, 요게 바로, 그 유명한 독초. 바로, 투구꽃입니다. 특유의 진보라색의 꽃이 지고 나면 이런 시방을 맺습니다. 자, 멀리서 보면 꼭 약초 같아요. 물론 약초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절대 민간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아주 무시무시한 맹독을 가진 투구꽃. 전국 대부분의 산에서 아마 발견이 되실 거예요. 절대 이런 잎을 가진 애들은 드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정말 아주 위험한 독초의 대명사죠. 천남성과 더불어서 아주 맹독을 가진 산약초 중독 사고에 가끔 노출되기도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독을 가진 투구꽃의 시방 이렇게 생겼다는 것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눈도장 꽝. 자, 저는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드디어 평창에서도 찾았네요. 자, 잎이 생각보다 상당히 커요. 자, 이 식물의 일반적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 봄부터 여름까지의 형태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식물의 이름을 알아맞추기가 힘드세요.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형태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하트형, 요런 잎을 한, 자, 여긴 또, 더군다나,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안쪽에, 자, 요걸 보면 분명히, 자, 무슨 과 같죠? 초롱꽃과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초롱꽃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초롱꽃에는 초롱꽃이 있고 섬초롱꽃이 있죠. 물론 뭐 금강초롱부터 다른 초롱꽃도 있지만 대부분이 내륙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초롱꽃이에요. 그리고 그 울릉도에 자생하는 섬초롱꽃이 있죠. 자, 섬초롱꽃은 울릉도에만 원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많이 재배들을 하면서 화초용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섬초롱입니다. 자, 섬초롱과 육지에 나는
일반 초롱꽃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털의 유무입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기로 바닷가에 있는 식물들은 대부분 이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털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맨질맨질하다고. 자, 그리고 이제 육지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 털이 있음으로 해서 그 추위를 이겨내는데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일반 초롱꽃이라면 여기는 강원도 내륙이기 때문에 분명히 털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섬초롱일까요? 자, 섬초롱은 원래 섬에만 있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여기 심어놓지 않는 이상은 없습니다. 주위에 민가들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초롱꽃이 아닌 거예요. 일반 초롱꽃은 아니고요. 그럼 초롱꽃과 중에 이런 산에서 주로 발견되는 게 뭐죠? 아주 맛있는 바로 영화자입니다. 자, 영화자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틀리기 쉽다고 제가 처음에 전제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자 바로 잎의 크기입니다. 영화자는 뿌리 잎이 이렇게 크질 않아요. 그쵸? 이렇게 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식물의 이름은 바로 영화자입니다. 이게 가을의 형태예요. 가을의 형태. 지금 주위에서도 제가 여러 개 발견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이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잎을 키워서 이제 뿌리를 더 강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뿌리에 모든 이제 영양분을 더 많이 저장을 하려는 그래서 이제 봄에 싹대를 올리는데 좀 더 수월하기 위해서 이렇게 잎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게 영화자라면 자, 영화자나 이런 초롱꽃과들의 특징 줄기를 잘라보면 잎이나 줄기를 잘라보면 흰색의 유액이 나와야 돼요. 물론 봄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심이 연한 심이 박혀 있습니다. 자, 이걸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저는 확인했는데 자, 유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유액이 살짝 나와 있고 자,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자, 단나물이고 이 영화자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초롱꽃과들과 비교해서 가장 확실한 거는 맛이 단맛이 나면서 아주 고소합니다.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바로 영화자입니다. 여러분, 잎이 이렇게 커요. 잎이 이렇게 커요. 아마 여기 털이 좀 더 있었다면 초롱꽃 또는 이른 봄철에 익모초하고도 비견될 만큼 잎이 상당히 큽니다. 자,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영화자의 늦가을 형태, 잎이 이렇게 많이 커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초롱꽃과들. 자, 어디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것도 뿌리가 어느 정도 좀 발달이 좀 돼 있어요. 요것도 뿌리까지 전부 다 이용하실 수가 있고 뿌리에는 사포닌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초롱꽃과들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감기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기침, 가래, 해열, 진통.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해소나 천식까지도 잡아주는 그런 아주 좋은 효능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화제에 대한 또 하나 알게 됐죠.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가을 형태의 영화자의 잎, 늦가을 형태의 잎은 상당히 크다는 거. 하나살이 공부 중에 오늘 아주 중요한 소득을 얻었습니다. 자, 영화자. 자, 요것도 키워보시면 상당히 아주 매력 있는, 아주 잘 자라요. 오히려 밭에 키우면 더 잘 자랍니다. 아, 그리고 포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포기 나누기 형태로 그렇게 기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영화자 보여드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영화자를 보여드렸는데 여기 또 큰 개체가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잎이 가을철에 이렇게 이제 커지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가을에도 이렇게 죽지 않고 잎을 오히려 더 커다랗게 닿는 이유 바로 자, 잎이 커다라면 어때요? 잎이 크면 클수록에 햇볕을 받는 양이 늘어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얘는 키가 상당히 작은 식물이잖아요. 그리고 주위에는 나무들, 풀들이 많아서 햇빛을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아, 봄이 돼서 다른 식물들이 잎을 펼치게 되면 얘네들은 많은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무들이 잎을 다 떨군 바로 이 시기에 잎을 키움으로 해서 좀 더 많은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뿌리에 저장하기 위함이겠죠. 자, 이런 옆에 이런 모습들 보시면 이거는 전형적인 봄의 형태죠. 자, 여기 와 여러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와 이거 보세요. 배가 오래 묵었나 봐요. 지금 화단 싹대가 4개가 있는데 와 키가 지금 이 꽃대만 한 70cm 정도 되겠는데 60-70cm 정도. 와, 여기 옆에 또 있네요. 자, 그래서 많은 또 씨앗들을 올해 떨구고 또 씨앗들이 또 발화가 잘 될 겁니다. 이 초롱꽃과들은 씨앗이 발화가 상당히 잘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것도 키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요거 씨앗하고 모종을 파는 곳이 있어요. 많이 사실 필요 없고 이거 좀 묵을수록에 이제 꽃대도 많이 발생을 하고 포기 나누기도 가능하고 또 씨앗들이 아주 잘 자란 씨앗들이 많이 있고 발화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기를 늘리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고생하시면 아마 많은 나무를 맛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영화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는쟁이냉이에요. 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매년 11월 달쯤이 되면 그 이듬해 봄에 꽃을 피울 꽃망울을 11월 달에 형성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있네요. 11월 달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꽃망울이 보이시죠? 이게 내년 봄에 제일 먼저 올라올 꽃망울입니다. 요 옆에도 보이시죠? 자, 11월부터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아주 준비성이 투철한 사냥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맛도 좋은 모양이에요. 궁중과 양반가들에서 주로 많이 애용됐던 산갓이라 불리는 는쟁이냉이.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제 씨앗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많이들 발생을 했네요. 자, 이제 지금은 미약하지만 자, 이제 또 봄이 되면 또 아주 맹렬하게 성장을 할 겁니다. 자, 는쟁이냉이의 꽃망울 11월 달에 형성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